양곤 중심가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. 멀리 양곤의 상징 쉐다곤 파고다가 보인다. 쉐는 황금, 다곤은 양곤의 옛 이름. 즉 쉐다곤은 황금의 도시라는 뜻이다. 미얀마의 모든 사원에서는 신발은 물론 양말까지 모두 벗어야 한다. 그래서 신발을 보관해 주는 곳이 따로 있다. 둘레 426m에 높이는 약 100m인 쉐다곤 파고다. 크고 작은 64개의 불탑과 불탑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80여 개의 건물은 그 크기와 웅장함이 압도적이다. 그래서 세계 불자들의 성지 순례지자, 외국인들의 인기 여행지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나 보다. 황금으로 장식된 불탑과 불상들은 그 황금 무게만 총 54톤에 이른다고 한다. 1900년대부터 많은 불교도가 기부한 금판이 황금 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. 그리고 불탑 꼭대기엔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총 8천여 개의 보석이 박혀있단다. 화려하게 장식된 파고다 내부엔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사리가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. 매일 이곳에선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. 일반적으로 미얀마 사람들은 양초를 켜놓거나 꽃을 바치고 물을 뿌리며 기도하는데, 자신이 태어난 요일에 맞는 불상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. 그래야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. 그리고 결혼에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이 찾는 불상도 있다. 일명 성공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수많은 사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. 이곳에서 기도하면 소원을 성취하거나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이란다. 사람들은 무엇을 소원했을까? 그들이 소망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본다.